동티모르에서 온 아빠 벨로 씨는 돈가스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서쪽 작은 산골 마을 데우레데. 그곳에는 아빠의 보물 사랑스런 삼남매가 살고 있죠. 홀로 세 아이를 키우랴, 험한 산속에 커피나무를 일구랴, 엄마는 힘겨운 나날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인 얀토는 이른 새벽 빵을 팔며 아빠가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삼남매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한국에 있는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운 아빠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아빠 사랑해. 그러나 아빠에게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과연 삼남매는 그리운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에 있는 티모르 섬. 섬 동쪽 지역에 위치한 나라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도 8시간을 달려가면 작은 산골 마을 데우레데에 도착합니다.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간. 엄마는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바로 요 도시라고 불리는 빵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저런, 엄마가 옆에 없다는 걸 눈치챈 와띠가 잠에서 깬 모양이네요. 네 살 배기 막내 와띠는 엄마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를 못하는데요. 노릇노릇 먹기 좋게 도시가 완성되면 얀토! 이제부터 첫째 얀토가 나서야 할 순서죠. 얀토의 임무는 바로 엄마가 새벽부터 만든 도시를 파는 일. 바구니에 채운 빵들의 운명은 얀토의 손에 달린 셈이죠. 데우레데 마을에 얀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 벌써 첫 번째 손님이 나타난 모양인데요. 셰프샹이야. 도시 한 개의 가격은 10센트. 여성이다. 여성이다. 그러면 시라 방 내가 달루마 한사 암라 아초사틀라 토마 한사 해탐방 안 홀라방 한사. 적은 돈이긴 하지만 꼬박꼬박 모으면 네 식구의 쌀값은 충당할 수 있다네요. 이렇게 빵 팔면은 힘들지 않아? 네, 일어나. 우리 가냐 봐, 분반에. 네, 또 레우네. 열심히 빵을 팔면 아빠를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거라 아홉 살 얀토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이곳이 바로 아빠의 숙소인데요. 얀토가 한창 빵을 팔고 있을 시간, 아빠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납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아빠. 동티모르와 한국은 시차가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서로 안부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와이프 일 많아. 아침에 일 많아요. 바빠요. 너무 많이 생각해. 식사 당번을 맡은 아빠가 아침을 준비합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어제 먹다가 남은 당 요리를 데운 것.
아침 식사는 주로 전날 해둔 밥과 음식을 데워 먹는 수준입니다. 아빠의 숙소에는 세 명의 동료가 함께 사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온 이 친구들이 바로 아빠의 룸메이트죠. 아빠의 출근 시간은 아침 7시 30분. 남들보다 좀 빠른 편이죠. 아빠의 직장은 육류를 가공하는 공장. 때문에 몇 가지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추워. 식품의 신선도를 위해서 공장 내부의 온도를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꼼꼼한 청결 과정까지 거치면 비로소 작업이 가능합니다. 오전 내내 작업할 돼지고기부터 옮기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작업하기 편한 고기들로 선점하는군요. 정말 두툼한 고기들로 잘 골랐네요. 하루 종일 서서 작업해야 하는 터라 일을 시작하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야 합니다. 밥 많이 먹고 잠도 잘 잤어? 네. 오늘 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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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에서는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 완성시키는 수제 돈가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요게 바로 완성된 수제 돈가스입니다. 아빠는 이곳에서 돼지고기를 써는 작업을 맡고 있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생고기를 써는 일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죠. 게다가 부위별로 들어가는 고기 양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요게 또 까다롭습니다. 어디 아빠의 실력 좀 확인해 볼까요? 아유, 너무 부족한데요. 이번에도 저런, 아직 한참 부족한데요. 한 번의 무게를 맞추면 두세 번 작업을 반복하는 일을 막을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딱 맞으면 좋으련만. 아이고 저런. 이번에는 너무 많은 양을 썰었네요. 도장이면 몇 그램이야? 180g. 너무 많잖아. 보다 못한 생산실장이 시범을 보이는데요. 아빠가 공장으로 오기 전까지 이곳에서 생고기 파트를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와, 뭐 거의 달인 수준이네요. 네. 쪽 뒤에 부분은 네. 칼을 눕혀서 네. 좀 더 크게 썰어야 돼요. 칼 세워지면 고기만 두꺼워지니까 네. 칼을 눕혀서 크게. 드림 자살해요. 답답하죠. 지금 자꾸 무게가 틀려서 안 맞고 있는데 워낙에 성실한 친구라 자기가 하려고 하는 하려고 해서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아빠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 번에 무게를 딱딱 맞추는 날이 오겠죠? 오전 8시 30분. 얀토가 빵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나, 누나, 얘들아. 새벽부터 움직인 덕에 수입이 좋은 편이라네요. 어이구 녀석, 기특하기도 해라. 이제 학교 갈 준비해야지. 늦겠다, 얼른 서둘러야지. 수업 시간은 다가오는데 고음까지 차는 여유까지 부리고. 얀토, 너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그래?
거봐, 친구들 벌써 다 모였잖아. 전교생 100명 남짓한 이 학교는 대우레대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 둘째 인따는 1학년에, 첫째 얀토는 2학년에 다니고 있죠. 1교시 산수 시간, 얀토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벌써 1년 넘게 아침마다 도시를 팔며 돈 계산을 해온 터라 웬만한 수 계산은 식은 죽 먹기라네요. 역시 얀토 정확하게 정답을 풀어내는데요. 표정부터가 의기양양하죠. 우리가 레스토랑에 쉬는 시간이 되자 축구공부터 들고 나온 얀토. 오이라미 봤잖아. 아면 나이나를 좋아. 운동장에서는 4대 4 축구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얀토의 꿈은 메시 같은 멋진 축구 선수가 되는 건데요. 학교에서는 축구왕이라고 불릴 만큼 실력도 유명합니다. 상대팀을 가볍게 제치고 골인! 오늘도 소녀 팬들의 박수를 한 몸에 받는 얀토. 아이고 녀석 부끄러워하기는. 메시 같은 축구 선수가 되려면 팬 관리도 해야지. 한편 엄마는 친척 동생에게 왓띠를 맡기는데요. 매일 아침 아이를 맡길 때마다 한바탕 전쟁이 벌어집니다. 막내 왓띠를 맡겨놓고 찾은 곳은 해발 800m 높이의 산속. 이곳에 바로 커피나무 농장이 있습니다. 동티모르 커피는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커피들인데요. 1년에 한 번 5월경에 수확을 하죠. 수확철이 지난 지금은 풀을 베고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죠. 커피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던 엄마 다리에서 피가 나는데요. 상처의 원인은 바로 이 거머리 때문이었군요. 가끔 이렇게 때를 잊은 커피나무들에서 빨간 커피 열매를 볼 수 있는데요. 적은 양이지만 모아뒀다가 볶아서 팔면 반찬값이라도 벌 수 있습니다. 산 중턱으로 내려오면 1년 전부터 엄마가 새롭게 재배하기 시작한 카사바밭이 있습니다. 고구마와 감자의 중간쯤 되는 요 카사바를 동티모르 사람들은 밥 대신 먹기도 합니다. 아직은 수확량이 많지 않지만 내년쯤이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 거라네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점점 더 비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하는데요. 급한대로 바나나 나뭇잎으로 비를 막아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비바람처럼 남편을 향한 그리움도 이렇게 갑작스레 북받쳐 오릅니다. 엄마는 아직도 아빠의 빈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듯합니다. 오후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아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째 얀토. 침대 밑에 고이 숨겨둔 뭔가를 꺼내는데요. 아니 모르시네.
importante te ves. 고무줄을 두둑하게 챙겨 넣고 이번에는 나무를 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꺾어온 나뭇가지를 능숙하게 쳐내니 어디서 본 듯한 모양인데요. 가르비시가 아빠 아마 안 오놓고. 고무줄의 정체는 새총을 만들기 위한 거였네요. 아니 근데 얀토, 새총 하나 만드는데 이거 너무 진지한 거 아니니? 아빠에게 배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요. 요 돌멩이가 바로 새총의 총알인 셈이죠. 총알도 든든히 채웠겠다. 자, 이제 새를 잡으러 가 볼까요? 아유, 어찌나 빠른지 쉽지 않겠는데요. 아니 저렇게 높이 앉은 새를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니? 아야 또. 못 잡을 것 같은데 저기 나도. 잠시 후 사방으로 흩어졌던 친구들이 하나 둘 잡은 새를 내놓는데요. 어머나 진짜로 새를 잡았네. 이렇게 작은 새를 어떻게 돌멩이로 맞췄을까? 어머 니들도 잡았어? 마을로 내려온 아이들. 얀토는 제일 먼저 살아있는 새들을 보관할 곳을 찾는데요. 죽어있는 두 마리는 구워 먹기로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참새구이 같은 거겠죠? 아이고 녀석들 아주 신이 났네요. 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얀토. 삼남매가 나란히 둘러앉습니다. 언니 오빠가 작은 새의 시선을 뺏길 무렵 막내 와띠가 전화기를 들고 도망치는데. 일단 내일은 아빠랑 제일 먼저 통화하자. 다음 날.
아빠는 오늘따라 유독 분주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고기를 썰고 있어야 할 아빠가 좀 다른 일을 하고 있네요. 점심시간, 동료를 도와주다가 제일 늦게 식당에 도착한 아빠. 안녕하세요, 누나. 많이 드세요. 맛있게 먹어. 네, 많이 먹어. 유난히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아빠는 빨간 음식이 가득한 한국 음식에 많이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런, 뭐 또 매운 음식을 먹었나 보네. 뭐가 매워? 김치? 아니야, 고추, 고추. 고추 예뻤다. 우리 익숙으로. 야, 우리 많이 바쁘네. 뭐든 김치네, 김치. 이제는 한 만화 플러스. 한 만화 스타 토만다 하네네. 무사 거라니까 한 이렇게 아까 토만화 스타 토만화. 맛. 식사를 마치고 휴게실로 향하는 아빠. 특별 과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한 장에 몇 그램 잘라? 한 장. 자, 하나, 고시. 두 장. 두 장. 180. 180. 세 장. 세 장. 200. 잠깐만요. 200. 50. 안 돼요. 270. 수 계산에 약한 외국인 동료를 위해 짬짬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네, 틀리는 것도 있는데 거의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하나 깨우칠 때마다 즐거워요. 우리는.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 아빠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동티모르에 있는 가족들에게 월급을 보내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그 시각 엄마는 커피를 볶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말린 커피를 팔지만 간간이 수확한 커피 열매는 볶아서 팔고 있죠.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 커피의 맛을 좌우하는데요. 커피를 잘 볶는다고 소문이 나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엄마의 커피 볶는 솜씨는 데오레데 마을에서는 소문난 실력이죠. I love Java, sweet and hot. Whoops, Mr. Moto, I'm a coffee pot. Shoot me the pot. 이게 50센. 빵판인데 50센. 60달러. 홀라 카페. 카페고. 카페. 50센. 이게 50센. 아빠 부터 가고 있다. 비바. 바꿔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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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만나해? 홀라 카페. 어디다? 말아야? 카페, 카페. 한편 얀토는 오늘도 축구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맞아, 맞아. 커피를 팔고 온 엄마가 도착하고. 도착. 해봐 봐도. 와띠를 달래서 집으로 들어온 엄마. 아이, 하루에 비가 포에 바라 클로스네. 얀또 헤네베. 얘바 떼베 볼라가? 마네베. 니 헤네베. 마 볼루냐 마이. 얀또. 마이, 마이 랄라.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얀토.
머릿속에는 온통 축구밖에 없습니다. 한바탕 혼인한 얀토. 억지춘 양으로 접시를 들고 나오기는 했는데 씻기도 전에 다 부셔버릴 기세입니다. 알잖아. 참았던 울음보가 터져버렸네요. 평소에는 그렇게 어른스럽던 얀토도 축구 앞에서는 영락 없는 9살 소년으로 돌아가는데요. 어이구 녀석, 울면서도 엄마가 시키는 일은 다 하네. 신티 한우인 헬라니야. 나비엘 세마도 아주라 하오, 네팅게 아주라 하오. 괜한 신경질을 부려봅니다. 이럴 때 아빠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먹고 싶네. 아우다니 하민 하냐고 엄마 뜨잖아네. 하니 아빠. 언제나 얀토 편이 돼주던 아빠가 오늘따라 유난히 그립습니다. 보노이띠, 보노이띠. 안돼 클라. 오산에 벽기리만에, 이미 헐라 하한, 내뿌이스 헐라 라라 헐라 라바쿠 사산. 마셔플라나. 인산 또 떠나봐. 베네네 아미 모삼라 하오나니. 오케이, 참. 따라. 남편이 한국으로 떠날 당시 아이들 나이는 2살, 5살, 7살. 고만고만하던 꼬맹이들을 엄마가 혼자 키워냈죠. 남편이 떠난 뒤 엄마는 끼니조차 제때 챙겨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나 아이들을 모두 먹인 후에야 허겁지겁 허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10개월이 흘렀죠. 마하 또란테 떼베스. 아니 완난 또르무스 라고스타 한미사 카사니. 메비 온스탄사 암냐 모르시 수사르네 마칼라. 홀로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 엄마도 아빠만큼이나 고단한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얀토의 씩씩한 목소리가 대우레대 아침을 깨웁니다. 마을 한 바퀴를 다 돌고서야 첫 손님을 만났는데요. 뭔디에? 쇼피셨냐? 돌리면서 옷이 되면 벌다 팔리 내가. 얼마 벌었어? 응? 4달러 네가 벌리면서. 주말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손님이 없네요. 일단 아빠 하루가 오상마이네. 우리 이따 봐 홀라 임니야 가데르누. 네, 엄마. 한국에서 아빠가 월급을 보내오는 날은 온 가족이 시내 나들이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우레대 마을에서 걸어서 약 30여 분. 이곳이 바로 시장이 열리는 롤로띠의 시내인데요. 주말마다 장이 열리는 곳이죠.
둘째 인딴이 제일 먼저 갖고 싶은 걸 골라보는데요. 왓띠, 너도 그게 탐나니? 엄마, 보니타 갈라요. 보니타 로스. 첫째 얀토도 운동화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큰 치수의 신발들 뿐인데요. 하는 수 없이 제일 작은 신발을 고르기는 했는데 얀토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돈이 아닌가 봐요. 벗겨지지 않게 운동화 끈을 꽉 졸라매고 나니 그럭저럭 신을 만한가 봅니다. 이제 두 달 후에나 시장을 다시 찾을 수 있겠네요. 그날 오후 삼남매에게 아빠를 만날 수 있는 한국행 티켓이 전달됐습니다. 얀토, 인탄, 가레네, 이따바 코리아. 손꼽아 기다리던 아빠와의 만남, 꿈꾸던 행운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가면 조비나루가 아빠 직접 찾으러 가야 돼. 내가 안 도와줄 거야. 아빠 찾을 수 있겠어? 벨레 가르쳐. 이스투라서 벨레. 이스투라리안 코레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나섰는데요. 네프라냐 아니 아니 야담바 올필라이야 코레아. 데우레데 마을에서 한국을 다녀온 유일한 인물. 알치노. 알치노 삼촌입니다. 일단. 세? 마라시노. 마라시노 소리. 마라시노. 오. 세야리스. 네모. 조건. 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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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얀토. 일리나 비춤이네. 안나라이 나오. 양코리아냐라이. 아두바 코리아가리. 자, 그럼 삼촌의 한국어 실력을 좀 볼까요? 지금 한국말 조금 알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세 번만요.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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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빨리빨리 해. 열심히 빨리빨리 해. 열심히 빨리빨리 해.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알지. 얼마나 일했는데요? 아, 디난 그랬고. 아, 1년 반이에요. 왜 이렇게 1년 반밖에 일 안 하셨어요? 이 우리 아, 일 많이 힘들면 우리 도망가야지. 도망가면은 아, 우리 한국말 에미그레이션에 에미그레이션 잡았어요. 우리 집 어, 나라에 보내서요. 런팀으로. 일리와. 일리와. 마이하네. 마이하네. 일리와 마이하네. 아니, 이런 단어들만 배워서 어디 아빠를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와테네. 리안 코레 우투안데. 네베 하 인트레가 바하네 콜레가네 바마. 하노리 팔레 아브라함네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워 볼까요? Bon dia, bo tardi, bo noite ne makasira buldan. Annyeonghaseyo. Annyeonghaseyo. 안녕하세요. 인사말부터 꼼꼼히 메모해두는 얀토. 남매가 이렇게 열심이니 뭐 걱정이겠어요. 남이한수 가고 싶어요. 남이한수 가고 싶어요. 남이한수 가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미호시 티모르레스테. 그게 왜 궁금해? 에모수이테냐 나사운냐 나란 자테 아테테 안사네. 우리는
동티모로에서 동티모로 있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우리는 동티모로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반치 니초 니초 아나사. 괜찮아 얀토. 서툴러도 큰 소리로 물어보면 되는 거야. 오스다. 왜 아테네네 말하리악. 한편 화창한 주말 오후 아빠는 숙소에 혼자 남았는데요. 함께 사는 캄보디아 동료들이 모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기 때문이죠. 예, 한국에서 한국 고래가 나야 돼, 얘네. 도어가 많이야. 비스케 올라야 돼. 내비 하고 애우만 했대. 여세 만에. 선생. 아빠를 찾아온 손님은 사촌 동생 아비토. 네, 갈라벳. 디아 거의 와이. 누구예요? 왜 한데 프리모. 스티모르레스테아. 레모토. 세부스 이제 세부스 야베. 예, 파트네베. 오라. 아, 야, 가고크리. 응, 가고크리. 어. 가고크리. 아비토는 아빠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유일한 동티모르 사람인 셈이죠. 함께 시내로 나서는 두 사람. 시내로 나가는 버스는 하루에 세 번.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시내 나들이에 웃음꽃이 폈네요. 아빠도 그냥 아 닭가리 해야 돼. 나 좋아하는 가리. 아 이거 닭고기 요리를 만들 모양입니다. 한 마리 얼마요? 8,000원. 얘는 6,000원. 5,000원. 5,000원 있어요? 그게 올랐어요. 그게 오른 거예요. 가격이 올랐다는 말에 당황한 두 사람. 뭐 예상보다 좀 비싸기는 하지만 사촌 동생과 이렇게 나란히 고향 음식을 해먹을 수 있어 아빠는 마냥 즐겁습니다. 드디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우리의 닭볶음탕과 비슷한 요리인데요. 동티모르에서는 마을 축제날이나 귀한 손님이 찾아올 때 대접하는 음식이라네요. 항당. 응? 아빠. 아빠보다 4개월 먼저 한국으로 온 아비토. 팔남매 막내 아들인 아비토는 가난 때문에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신디 트리스티 우투안. 담바이타테인 라식한 메삭. 예. 이단에 신테 라랑 수서테베 사한네베 이다한 야네 한디악 이 이단에 마인시라 아 마시라 바시라 알린시라. 오랜만에 두 사람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허기를 채웁니다. 한편 데우레데 마을에서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400년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있었던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의 영향으로 국민의 90% 이상이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비지타. 비지타 바스코토. 네 알레야 아반팔레 바이아베 알레야 레텐. 바이로 아팔레 알레야 수코데넨. 디포스 세이. 매년 3월과 10월, 1년에 두 번 성모 마리아상이 마을을 방문하는 행사가 시작되면 마을은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축제가 열리는 날, 또 하나의 축제. 푸짐한 상품이 걸린 축구대회입니다. 마치 오늘을 위해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하는 새 운동화. 이 운동화가 얀토의 축구 실력에 날개를 달아줘야 할 텐데 말이죠.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초반부터 골을 리드해가는 얀토. 골문을 향해 슛을 날려보는데 아이고, 생각만큼 잘 풀리지는 않는데요. 새로 산 운동화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결국 신던 운동화로 교체합니다. 네네, TV에서 뜨냐 인라꾸나네. 자, 이제 신발도 바꿔 신었겠다. 이제 한 골 넣어야지. 경기가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저런, 상대팀에게 먼저 한 점을 내주고 마는데요. 얀토네 팀도 강하게 밀어붙이는데요. 얀토의 슛! 아이고 저런, 아까워라. 번번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팀원의 부상까지. 이쯤 되니 신경전도 대단한데요. 현재 스코어 1-0. 얀토팀이 뒤지고 있는 상황. 드디어 골이 터졌습니다. 1-1.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네요. 얀토의 슛! 상대팀의 핸드링이 선언됩니다. 얀토에게 페널티킥이 주어지는데요.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동네 축구대회지만 열기만큼은 월드컵 못지않네요. 슛! 가볍게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얀토. 아이고, 녀석도 참 그렇게 좋아. 경기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2-1. 얀토팀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승리팀에게는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어머나, 너희들 멋지다. 한산 로날도. 그 시각, 엄마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며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아보, 하와투 바코레아네. 아빠의 사촌 동생 아비토의 집입니다. 아들을 위해 아껴둔 말린 고기를 싸는데요. 어릴 적부터 말린 고기를 좋아했지만 가난한 형편에 마음껏 만들어주지도 못했다네요. 전해줄 물건을 모두 챙긴 뒤 엄마는 아들에게 전해줄 편지를 씁니다. 딸의 손을 빌려 쓴 편지지만 따뜻한 엄마의 마음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비토에게 전할 선물을 들고 얀토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아들을 향한 엄마의 마음을 전해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얀토는 아빠가 있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얀토 삼남매가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안데우스, 고바스로 봄이 빨리. 나 허리야. 드디어 삼남매를 태운 차가 데우레데 마을을 떠납니다. 아빠를 만날 생각에 마냥 들떠있는 삼남매. 그러나 공항이 있는 수도 딜리까지는 차로 8시간. 만만치 않은 여정인데요. 비행기를 타보기도 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과연 아이들은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머나먼 동티모르에서 그리운 아빠를 찾아 한국으로 온 삼남매. 그런데 공항을 나오자마자 한바탕 눈물바다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가고 싶어요. 가국리 가려면 저쪽 가서 가야 돼. 걸어 가. 그러나 아빠에게로 가는 길은 왜 이렇게 멀고도 험난하기만 한지. 설상가상, 장난감 차에 들어놓은 왓띠, 몸 말리는 고집에 당황스러운 엄마. 과연 삼남매는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